대해서 참말로 호탕탕 무야자자한 말이야. 그런 대경계는 말이야. 실제 중앙경계 이것은 현전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실제 미식지에 나고 내신 무친의 쌍차가 완전히 되었더라 해도 그게 주와 있을 것 같으면 말이지 무심 무심이지만 쌍차가 안 돼서 돌 성취한 거 아니다. 결국은 돌 갖다 성취하려면 말이야 쌍차가 된 데서 여기서 그 대사거든 크게 죽어든 데서 말이지 크게 살아나야 된다 그 말이야. 살아나야 된단 말이야. 각화를 해야 돼. 죽어가고 살아나지 못하면 이것도 아주 산송제이라 그 말이래요. 결국은 보통 이제 번외망상 그대로 있는 걸 가지고 돌아가든지 말이에요. 공부를 가든지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데 만약 그런 경계에 있으면서 혹 내가 이게 도가 아닌가 이 공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으면 말이지 대사 각할 일본 하여 시득다 이런 이전에 다 그런 말한 거야. 한번 죽어야 한단 말이야.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가야 다시 깨어나야 되지 말이지 이건 죽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번외망상 그대로 있는 걸 가지고 분별심 말이야. 사랑 분별이 그대로 있는 걸 가지고 말이지 일과 돌아가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죽지도 못한 사람이다 그 말이야. 죽지도 못한 사람인데 아주 죽어가 있고도 깨어나지 못하면 도가 아닌데 말이야. 죽지 못한 사람 이게 더 말할 게 있냐 이것이야. 이건 오조법연선사 이제 법문인데 이 법문에 대해서도 이제 이 출처가 있습니다. 후고 흘극한 말이지 이것은 천문지 진정문선사가 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한 게 있어요. 중문선사 자세히 말씀한 게 있는데 오조법연선사가 진정문선사 말씀을 갖다가 끄다가 말이지 참말로 어떻게 바로 안 사람이라고 말이지 실제로 말이지 요새 볼 것 같으면은 흔히 보면은 뭐 선지시라고 말이 가짜배기 조짜배기 많거든. 예 조짜배기 많단 말이야. 많아가지고 딴 사람은 징금을 가지고 지금 노는 판인데 말이야. 얄궂이 지금 누런물로 칠해놓고 말이야. 이거 김이다 아까 사람을 쇠를 간 사람이 많이 있었어. 그런 세상에 있지. 고김이 똑같습니다. 조짜배기는 말이지 고김이 똑같은데 실제로 말이지 요새 볼 것 같으면은 이거 어디 보면서 말도 그 말씀이라 대개 보면 사량 분별 그걸 가지고 돌아가고 하라는 사람이 그건 모르고 말이지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예, 진정문선사 같은 이는 말이지 예, 사량 분별을 완전히 떨긴 대사인 말이야. 참을 대무심인 말이지. 대무심지 여기에서 도가 아니라 하고 말이지. 여기는 식료경계라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깨치된다 하니 이건 실제로 바라는 사람이 마침 누구든지 이 일은 참말로 바른 길로 가야 되지 말이지. 도가 아닌 말이 인적위다 해가지고 도적을 갖다 자식이라고 삼은 도가 아닌 걸 가지고 만약 도로 가고 삼아 이래놓으면은 어지 현사신 말씀 맞더나 지죽고 넘죽고 말이야. 지죽고 남지고 다 그만 자타가 다 많은 판이다 이것이라. 이거 이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종문 중에서 많이 말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종문의 생명성 같이 이래 돼가 있어요. 대사가 거라는 거 죽어서 다시 깨내는다 그 말이야. 근데 아직 죽지 못한 그에 더 말할 게 있냐 이거라. 요 다음은 이제 대신 법문이 대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질 또 이 얘기래요. 노하니 겐노노 선사의 노하니 말이여 자기가 그 말이야. 겐노노 선사 그 훈풍자남내하고 훈풍자남내라 하는데 어디다 얘기했죠. 호련천노재단 해야 말이야. 호련천노재단 딱 끊어졌다 이 말이야. 이것은 이제 몽교일료 천노재단이야. 몽교일료 1년 불신하고 말이지. 천노진나야 여 1년 안사를 장도 일절 절단 상상하거든 말이지. 아주 만대미가 헝클어진 덕에 실로 갔단 말이야. 칼로 한번 미으면 싹 끊을게면 전부 싹 끊친 거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이러면 이거 맞으면 결국은 돈수입니다. 돈수. 이거 이제 규봉이 돈어 돈수를 말할 때도 돈수를 이렇게 기억에 표현했어요. 예. 그 일개 난사를 갖다가 막 한 뭉티 있나 어지른 흥클어진 실로 갖다 말이지. 칼로 한번 탁 미고 만지면 한참 싹 끊어진단 말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한번 깨칠 때 일체 망상이 다 떨어진 걸 말한 것이라. 그래 1년 불이 전후 지내는 걸 말한 겁니다. 이건 아주 완전한 돈수를 얘기한 건데 수혜인 도행 동생의 불성이나 비록 동생이 나지 않아 1년 불생 전후지나 1년 불생에다가 말이야 동생의 불성이나 각 좌제 정나나차하니 말이지 도래 어때면 정나나 적세세한 이것은 참말로 일체 망상이 다 떨어져만이 청정무구한 말이야. 참말로 깨끗하고 저 흥분은 더 깨끗하고 깨끗한 이런 참말로 정나나 적세세한 말이지 그런 심경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이야. 대무심지어 심경 아주 청정한 그 저기 무심경을 갖다 말한 겁니다. 그래 이제 자기가 군봉장암대 법문을 듣고 말이지 결국 이제 일년불생 전후지단에 대해서 자기 우친 참말로 청정한 말이지 그 무심지에 들어갔더라 그 말이라. 걔 노사가 하고 노사운 말이야. 노사운 오신 말씀이 가섭다 이 사료 불능하리니 말이지. 에이 아깝다 그 말이여. 이 사료 불능하리여. 네가 죽긴 죽은데 살아나지 못했다 그 말이야. 살아나지 못했니 불연구 시대병이라 말이야. 억불구심하지 않은 이것이 큰 병이야. 저로 갱생하여서 기군 부득이냐. 죽어서만 다시 살아나야 되지 말이지. 그렇지 않고선 안 된단 말이야. 저기서 다시 살아날 것 같으면 그대로 다시 속일 수 없다 그 말이여. 일체 비비 다 호뒤미하고 안나 이대가 신겨네. 이 말은 어찌 된 기냐 하면은
그 대신임이 말이죠. 자기가 뭘 알았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그 자기 알았다 한 20여 년 후에 말이죠. 실제로 이제 몽중이라 되었거든. 몽중이라 되어가지고 보니까는 그때서 비로소 참말로 그 부처님 은혜, 조사스님 은혜가 말이지, 뭐, 풍골체진 미족수라고 어지 뭐 그 말씀 다 안 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말이지. 그때 이제 그 마침 참말로 정나라, 즉, 세상 정나라체 말이지, 예, 몽주가 이래하고 한 이 1년 불량 천원 지난 들어 보니까는 이것이 실제로 이제 바로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내었고, 어느 짐을 찾아가서 어느 짐한테 보고, 목에비 인맥 쾌활인데 내가 이렇게 쾌활한데 말이지, 이라도 내가 아니라 칼라느냐, 이렇게 이제 들대었어요. 들대는 게 이제 오늘 지금 하신 말씀이라, 참말로 이 경계 말이지, 이것도 보면은, 그 뭐 쉽게 성취할 수 없는 경계라, 쉽게 성취할 수 없는 경계지만은, 가석대 이 사료 부능한 니에 참말 아깝단 말이야, 죽은 나서 깨진 못해. 그러면 이제 보통 같으면은 말이지, 객진번리 여전무수한 번의 망생 그대로 있는 걸 가해 견생이라고 하고, 공부락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거기에서 보림한다 하고 화두 깨먹기 전부 단해필이에요. 그 보림한다 앉아가 있고 일이 나오는데 이제 이거랑은 틀립니다. 이 여기에서는 이제 실제만 모든 일체 번의 망생이 다 끊어져서 일년불상 전원지대에 되는데 말이지. 여기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불연구 시대변이요. 여기에서도 조사 공안을 모른다 이 말이야. 몰라.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의심을 해야 안 되냐 이 말이야. 모르는 걸 의심을 해야 되지. 모르고도 의심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모르고 마는 것이거든. 모르는 건 알아야 안 되냐, 이 말이야. 그, 이제, 대개, 이제, 사람들이, 고급 큰 병이, 어떤 게 큰 병이냐 하면은 말이야. 공부를 하다가 이상 경계가 나타나든지 말이야. 이상 생각이 나면은 말이지. 이것이 공부하니까 이걸 바로 성취한 거 아이가. 다시 의심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말이야. 그것만, 자기만 주한점 주급비로 만다, 그 말이야. 그것은 대개 어느 경계냐 하면은 말이지. 번의 망상 그대로 있는데, 아직 죽지도 못한 경계다, 이 말이다. 죽지도 못한 경계인데, 하물을 만들면 아주, 일체 무심이 된 말, 일년불생 전원제에 대해 갖고 일체 무심이 된 것에 더 많았겠냐? 이래도 볼 수 있는지다. 볼 수 있지만은 말이지, 일체 무심이 돼 갖고 몽중에 이래하고, 한중에 오매에 이래한 말이야. 그 경계에 이랬더라 해도, 그거는 공부를 하고 안 할 게 없어요. 하지 않을 게 없단 말이야. 그런 경계에 이랬더라 해도,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말이지, 억구를 의심하지 않아야만, 억구를 어때 의심하지 않았냐면은, 몽중 이래야 되고, 오매에 이래 완전히 되었더라 해도, 조사 공안은 모른다, 이 말이야. 몰라. 모르는 게 거기에서 알았다 하면 그건 만들면 이제 그 뭐 저게 자살이야. 그것도 완전한 자살이야 그 말이야. 몽중이래야 되고 오메리가 완전히 되었더라 해도 조사하는 공안을 모른 긴데 말이지. 하물며 몽중이래도 못 되고 오메리 못 된데 거기에서 알았다 하면 그건 못 되는 거야. 그건 뭐 다시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자고로 이제 고불 고조들이 옛 조사들이 말이지. 몽중이래도 안 되고 오메리도 안 되는 여기에서 알았다고 했다가 그건 본질 취급도 않습니다. 취급도 않고 대개 이제 병이라고 하면은 말이지. 병이라고 하면은 1년 불생하고 천호지단 된 데여서 참말로 몽중이라 오매에 되면은 그 실지 경기가 그런 참말로 이제 정나라 적세세에서 말이지 뭐 보통 보면 참 대자재한 말 경기가 거든. 그걸 흔히 만들면 모르고 말이지 인적이 되고 주단수가 많았단 말이야. 그걸 갖다가 많이 아주 역설하고 지적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그대로 나갈 것이 아니라 말이지 오직 거기에서도 몽중이라 오매에가 완전히 돼 대무신지에서도 고인은 공안을 모르니까네 공안을 창구를 해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엉꾸 시대비에는 강급을 엉꾸 의심하냐는 게 제일 큰 병이다 이 말이야. 이런 말은 어디 뭐 조건 말이지 소소한 뭐 선지이라 한지 도인이라 한지 말했다면 말이지 그까이 그 뭐 지난해는 그 그까이 뭘 알아서 이래도 취업하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자 인조 정미에서도 원호가 하면 아주 큰 존재입니다. 천하 유명한 원호 말이지 자고로 말이야 고금을 역사적으로 유명한 원호 같은 말이지 대회 같은 말이야. 이런 시임내 서로서로 경험됨이고 이런 시임내가 서로서로 만듦이 지시하고 말 지도한 그런 방법이다 그 말이야. 그리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음은 조금이라도 말이지 의심이 하게 된다면은 말이지 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자기만 죽고 마는 기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종문중뿐 아니라 일체 우리 불교에서 큰 우띵태 표준입니다. 표준이라. 그래서 그것은 이제 다시 이제 암만 오메이리가 되고 몽중이가 되고 오메이리가 되었더라 해도 그 무심한 경계에서 말이지, 다시 살아내야 한단 말이야. 그래, 지금, 경상에서 이제 기군 부지결이 나왔거든. 그래, 어찌되면 매일 입실에, 이제, 원호심이 이제 그 조실에 들어간다, 그 말이야. 지금 육군무구 여둥이수하고, 육군무구 여둥이사란만 이런 저 공안이 있어요. 공안 이전에 그 대한심이나 칸이가 이제 이런 말씀 하신 거, 위산심도 하신 말씀이 있는데, 육군무구 여둥이수수에 여하오. 이제 이런 물은 일이 있습니다. 육구라카니 무구라는 것이 말이야. 등치기 말이야. 등치기 나물 의지한 같다 그 말이야. 그런데 어떠하냐. 그 이런 물이 있잖아. 소단심이라 카니가 나오면 이렇게 하면 육군무구 여둥이수는 그만두고 말이야.
수도 둔 곳이에 어쩌겠냐 말이야. 나무가 자빠지고 막 등치기만 안 되면 어쩐지 말라빈 뒤에는 말이야. 뭐 육군군이 무슨 깨먹었지 그런 소리 어디 할기나. 어?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법문이 있어요. 이 법문이 이 피상제로 볼 때는 무슨 유물가에 말한 건데 이 깊은 뜻이 있습니다. 깊은 뜻이 있는데 이런 육군문구 예동지수 이뿐 아니라 말이지 설사 몽중이래라고 허메이려대 대무신지에 들어갔더라 해도 이 조사공안을 모른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조사공안을 들고 이제 묻는 기라요. 그래 이제 매일 이제 입실 할 것 같으면 이제 오늘 심장 묵기를 갖다 육군문구 예동지수 이 그 법문을 갖다 묻거든. 그런데 대심이 볼 때는 말이지 육군문구 예동지수는 뭐여? 아, 문침구 오메이리가 되기 전 말이지, 몽중이대 되기 전, 분별심 그대로 일대도 육군문구 여둥이든 자기 화내 안 걷지, 이리 생각을 했다가 말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제 분별심 완전 시비르고 완전한 무심지, 일년 불생 전원주단 때가 있고, 오메이리가 된대. 여기서 볼 땐 더 아주 화난 거거든. 그러니까 뭐, 물을 필요도 없다, 아니라. 그냥 이제 묻는데 당장 대답을 하려고 들거든, 이제. 안금메이를 하려고 한 게나. 그 다음에는 자개가 하면 변도 불시여. 말 들어볼 필요도 없어. 말 들어 필요도 없고 벌써 입을 열어 문인수 하려고 하면 불시불시한 아니다 아니다 말이오. 니 극인게 모르는데 어째 아니다 아니다 이라. 그러면 어찌 할 수 있냔 말이오. 응? 자기 생각할 때는 실제로 만들면 아까 뻔히 망상 그들이 있는 가였고도 말이지 뭘 안 같은데 말이오. 극인게를 완전히 넘은 첫 번째 이건 더 환히 알 것다 말이오. 알 것인게는 이제 물을 때에서 막 그대 대답하려고 하면 말이오. 이건 어찌 뭐냐면은 말이지 극인게에서 모르는거든. 모르기 때문에 말 들어볼 필요도 없어. 그래가지고 자, 개구 하면 말이지. 보듯이 입을 열어서 무슨 대답을 할락 하면은 말이지. 변도 불시여. 그럼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 손을 확 내접 있는 말이야. 아, 그런 게 어떻게 있고 더 말할 수 없는 기등.